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주들 또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면 이제 어제 우리 그 정부와 또 우리 관련 기업들의 그 확대 경제 장관회의라는 걸 열어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좀 지금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좀 했는데 그 어떤 결과들, 정책 지원에 대한 반영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뭐 조선 쪽도 그렇고요. 배터리 쪽도 그렇고 좀 시장상이 좋은 편인데 한농화성도 그런 맥에서 볼수 있겠죠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요즘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좀 유독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계속적으로 친환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, 네. 친환경과 가장 밀접하다라고 좀볼수 있다면 바로 전기차 관련 얘기, 그리고 전기차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먹거리 좀 산업을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물론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또 계획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보였었는데요. 네.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전기차 배터리 육성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당분간은 이렇게 좀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전기차에 대해서 산업 육성 그리고 여러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사업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는 당분간 이슈들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글로벌적으로도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 급성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등에 대해서 어떤 기술 향상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. 한농 화성의 경우가 이 전고체 배터리 대량 합성 기술을 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. 당분간으로서는 이렇게 좀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지금 각국의 어떤 그 움직임은 배터리 내재화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. 당장은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우리 그 2차 전지 대장주들 입장에서는 막재라고 또볼 수가 있을 텐데, 이런 한농화성 같은 이런 조금, 이런 정도 기업들이면 앞으로 좀 추세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슈들이 좀 나올 때마다 네.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또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이 당분간 주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, 이제부터 또 시작에 대한 얘기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네네. 하지만은 뭔가 아직 가시화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테마주적인 좀 성격을 가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한농화성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슈에 좀 집중하시는 것보다도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네. 먼저 한농화성의 일본 흐름 보면서 조금 더 흐름 살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오늘장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. 네. 일단 한농화성 보시면은 그동안에 최근에 조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였었는데요. 다만 아쉬운 점의 경우는 바로 이 위에 60일선에서 좀 막히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. 만약 오늘장 강하게 돌파를 할수 있었다면은 굉장히 좋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60일선 라인 한 17,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뭔가 뚜렷한 방향이 잡히진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만약에 60일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바로 또 2만 원선 위에 매물대가 좀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를 하기 위한 기간은 충분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시금 또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.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1차적으로 이 17,50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, 물론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사업 자체를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흐름을 좀 대응을 하시면서 아직은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5%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지금 좀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죠.
때 뭐 워낙 가격대가 네, 뭐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한농 화성도 있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도 뭐 CIS라는 종목도 있더라고요. 그 종목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어떻게 보면은 계속 2차전지 얘기가 나오다가 네네. 좀 생소한 용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독 또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좀 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CIS의 좀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의 경우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뭔가 크게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될 만한 또 사업은 또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물론 점진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게 된다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를 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. 일단 CIS의 경우는 지금은 워낙 또 횡보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. 또 워낙에 이평선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는 아직은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현재로서는 뭔가 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뭔가 좀 테마성에 그 짙은 종목은 아니라고도 네, 보고 네.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은 워낙에 저항 라인이 좀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종목의 경우는 뭔가 길게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짧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.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은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부근이 12,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